친구들! 후후 발베 피플 시간입니다! 어서 보이세요! 자, 오늘 만나볼 발베 피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와!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또 시작이네. 이 더위에 털옷이 다 뭐래? 덥지도 않나? 아무래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지? 회개하세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세요. 그런데 혹시 저 사람이 선지자들이 말한 구세주면 어쩌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좀 기인 같아 보이긴 하죠. 후후 바이블 피플, 지금부터 세례요한에 대해 알아볼까요? 세례요한은 나이 많은 제사장 사가랴와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요. 어느 날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와 엘리야 선지자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렇게 태어난 요한은 나시린으로 성장한 흠이 없고 의로우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생활했으며 성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오실 구세주를 알리며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세례 요한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세례 요한 하는 거네요. 요단 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요한에게 어느 날 깜짝 놀란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누구죠? 나에게도 세례를 주시오. 에? 뭐라고요? 나에게도 물로 세례를 주시라고요. 당신은 예수님이 제게 오시다니요? 세례 요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죠? 네,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주는 요한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이는 예수님을 세상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자 하늘에서 큰 빛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고요. 큰 소리로 이 사람은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린 구세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광야로 나아가 40일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두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칭송해 주셨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기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 정말 멋진 바이블 피플이지요. 자, 그럼 후후 바이블 피플, 세례 요한을 정리해 볼까요?